기분 기분 와이 나빠요? 데스까 와리 나빠요? 꺼냐 데스까? 뭐 나이가 나쁘다고요? 와리 까때? 그렇게 기자가 손나가니 들어가네. 기도 유지가 해야겠네. 기분 기분과 와를 나쁘면 기가 갖다라 기분과 살아요, 시즌이 죽어요. 맞을까 하려마스까 우리 私たち 일상생활에 の 기자 日常生活 들어가는 の거 中 같은 で기도 유지가 거 とても 多いです。 기분 기분과 좋다, 이 기분 기놀이 난다. 가수로 뭐예요? 난데스까? 분위기가 분위기가 이 좋다, 분위기가 와리 분위기가 나쁘다. 이기 좋다, 기가 기이 나쁘다. 기가 와리 기가 열기가 넘친다, 아부레루 기가 푹 죽었다. 기가 후사가루 기가 여기가 부족한 다리나이 기라는 말은 기도유 言葉가 혼돈이 탁상 아리마스. 그게 소리가 혼돈이 다지는 言葉です. 이 기를 여러분이 미나 생각하고 기와 찬토 시르도 건강이 아리마스. 생기 이 생기 この 생기의 仕事가 뭔데쇼? 그걸 우리 추구하는 이마 追求してるんです.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하루 답답해서 이라이라して 친정집에 직근이 전화했습니다. 하니 전화를 했는데가 예, 私は 모르겠다. 와. 출가 요구했다. 무스미와 뭐 다니요? 하, 마, 분노, 이까리, 실망, 시츠봉, 분노와 이까리 또 실망과 두려움, 오소레토, 걱정과 나야미 또 뭐요? 근심과 힘빠이, 꾀심과 게시가라나이 것도 또 억울함, 구야시사 또 이러니 혼나고에다가라 좋은 유전자들 이 대시가 스베테 어떻게 해요? 또 날이ますか? 꺼져가는거지. 옛날에 그 당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간단한 지식도 知らなかったです. 왜? 유전자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그 당시는 엔돌핀이 뭔지 모르고 엔돌핀이 뭔지 모르고 知らなかった 시대です. 뭐 먹지도 않으니까 다행です. 하루는 아침에 회심을 많이 나가라 정신과 가족 교주가 죽겠는데 신기치료 전기치료 전기치료 시나사이 전기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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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래서 이제 데려가더니 이때 요건이 내가 시대 소시대 나니까 전기를 요원이 심해 내가 전기를 쓰게 되가라 스위치 오스카라 전기 굉장히 강한 전류의 대류가 강해질 거라 댕강론이 가다가 부여되나가라 깜빡깜빡 시나이었다. 그러더니 소시대 구슬이 자다가 내때가라 몇 시간 후에 오키마시다. 깨더니 오키때가라 맞다고 지가 있어 이났대마시다. 밥 달래. 고항모 그랬대. 어? 밥을 먹고 고항모 쓴데가라 그다음에 자신이 요때기때 탁구 치지 핑퐁을 열었대. 너무 놀라면서 제가 정직과 과장 교수님 방에 들어갔대. 과장 전기가 왜 전기가 논이 나뉘어 시단데스까? 저 환자가 아노 환자가 핀포 열었대 이마시다. 어떤 소시다라 교수가 오시는には 私は 分からない. 해보니까 뭐요? 해보니까 되는 것이 소났다다기다. 와 그래서 제가 감동을 해서 감동시다 私は 정신과 의사가 나온다. 그래서 전기치료 기계 하나 사가지고 막 지지고 고가시마루 지금 그 환자에게는 전기가 생명으로서 전기가 생기입니까? 일단은 좀 그런 그려 보이죠. 그 기능 기와 기다가라 기끼리 좀 도와주시지 기도시니까 쓰이기는 근데 대승아, 전기는 전기 제품에게는 생명이지만 이 우리는 전기 제품이잖아요. 우리는 무슨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생기 제품. 여러분 다 생기 제품입니다. 생기 제품이세요. 그러면서 생기 나가라 생기 제품이가 난다가 모르나요? 바보 텔레비전. 그렇죠. 오늘 이제 똑같은 생기 제품이 생기 세인이 나는 데요. 진짜 생기 제품 나온 생기 세인이라지 생기 세인이 나는 데.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소래데 이야 전기 치료, 전기 치료 때 すごいな. 그러면서 이제 조심해라. 아, 이거 대단하다. すごいな. 또 못 뛰던 데서도 한 3, 4일 지나니까 닫으면 또. 기가 빠지는 거야, 그렇죠? 기가 빠지. 기가 누게루. 빠진 일주일 지나니까 이 시간 때문에 또 모두 돌이.
本当におかしいな。あまりにもおかしい。だから課長先生が、まだやるしかないね。また連れてきて、またやりました。また揃いました。皆さん、私たちが充電するという言葉を使いますよね。それは正しい言葉です。しかし、電気で充電してはダメですよ。充電は何でや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か？充電は何でやらないといけないんですか？正気で。実は皆さんは今日の競技で正気で充電されています。どうしてですか？今、気分いいですか？悪いですか？いいです。今充電しているところです。既にこうなったら気が何であるかヒントがありますよね。知ることが気だ。うわあ。それでこの人がまだ2回、2回目受けてからはまたすぐ、1回目は1週間くらいするだけど、今回は 4,5 日くらいしか続かない。3回目、4回目、5回目。今はどんなにやっても反応しない。結局死にました。それを見て私はあれは何だろう。理解できない。最近、マインド&何ですか？マグネット。マグネットが何であるかというと磁気です。電気治療の代わりに磁気治療をしたらどうだろう。磁場を発展させてやったのが何であるかというと、こうやるんです。これが電気を通じて、この人うつ病患者ですが、この白いのが何であるかというと図表を描きます。どこに磁気を集中的に浴びせるべきか。それで絵を描いて、そこにチジッとなるんです。そしたらこれからです。ここで磁場を発生させて、ここに入れてあげると、これを見てください。拡大してあります。脳細胞の中に何が起こりますか？ピカピカ、スパークが起きます。スパークが起きると、働かなかった遺伝子がピカピカとつくんです。それであのように治療するとうつ病がかなり良くなるんです。良くなるけれど、あれも治癒はダメ。治癒はダメ。あれもしょっちゅうやらないとダメ。しかし昔の電気治療よりはずっといい。だからここで私たちが出せる結論は、私たちの体も電気に、または磁気に反応している。結局私たちの体の中の細胞の中にある働かなかった遺伝子が働くには、何かそれが電気だろうが磁気だろうが、気を受けないといけない。それで一番いい気は正気という結論が出ますよね。本当にかっこいいですよね。それで本当に正規が何であるか知りたいですよね。それで正規が何であるか、大体この話を通じて皆さんが正規に対して何か推測できるように私はやります。私がしばらく前に伊調市民を相手に大規模な健康セミナーをやったんです。伊調市民館で行ったけど、ある方が訪ねてきて、先生、私の家に来て食事をしてくださいって。その人を見たらあまり美味しそうじゃなかったですね。それは冗談ですが、それで行きましょう。いいですよ。それで日にちを決めました。それである日の昼ご飯の時間にしました。それで昼ご飯を美味しく、美味しくなさそうだけど意外に美味しかったです。ゴマちゃん美味しそう。食事にも何か気があるみたい。気がある食事とない食事がありますよ。皆さん、これが何の話かわからないとダメですよ。
그게 뭐가 들어있는지その中に何が入っているみたいですか。その中に何が入っているみたいですか。私に一度本当にご馳走されたいという気持ちの味です。 本当に気がこもった味です。 뭐가 찼다고요? 나이가 고모다 또 있단 ですか? 기가 고모다. 찼다. 아셨어요? 와かりますか? 그러니까 그게 뭐가 찼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나이가 고모다 ということ でしょうか? 나이가 고모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선생. 박사님께서 미국에서 프로그램을 やりましたが, 건강 프로그램을 たくさんの人たちが 하셨는데 KBS 방송을 보았대. KBS 방송 끝나고 그런데 たくさんの人々が 건강 사람들이 고생하셨다가 하고 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 여자분이 어떤 온도가 어떤 상태였다가 というと 초대를 났는데 娘だった. 旦那さんの両親はちょっとがっかりしたけれど、近頃は娘の方が好かれますよね。ですよね。で、二回目の妊娠をして産んでみたら、双子の娘が生まれました。シュートが妊娠して、シュートが気絶してしまったんです。驚いて気絶したんです。なんということだ。<笑> 그때부터その時からこの女の人はうつ病にかかり始めました。うつ病にかかり始めました。ああ、遺伝子たち遺伝子たちが消え始めました。ああ。そして、まず、もう一度試してみました。4回目に産んでみたら